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김호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딱 1주년이 됐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숨가쁘게 돌아가는 외교전으로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시기인지라 별도의 화려한 이벤트 없이 업무에 집중하겠다라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성남 민심, 그리고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어깨가 더 무거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약속했던 말 모두들 기억하시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1년이 지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1주년 기념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함께 일하셨던 분이시죠. 예, 그리고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대통령 특사로 일본을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육선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 외곽 자문조직인 10년의 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 멘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말 연설을 담당했었던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 비서관을 연결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연설을 가장 명연설로 꼽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3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5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첫 번째 뉴스, 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하와이 상공쯤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워싱턴으로 도착하는 건가요? 네. 네. 40여일 만에 재방북을 했죠. 예, 예.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이 비핵화 절차를 놓고 의견 조율을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요. 어제 저녁 때 이 장기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이 세 사람 전용기에 태워서 평양을 출발을 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소식을 속보로 또 트위터로 곧바로 올렸어요. 내가 직접 맞으러 앤드루스 공항에 나갈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이 장시간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장소와 시간이 결정됐다. 이게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설명이긴 한데요.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논의할 것이 더 있을 경우 이틀로 늘릴 기회도 있을 것이다. 예. 당일 또는 이제 1박 2일 이런 일정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3일 안에 발표할 거다. 예. 또다시 또 개봉박두를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예. 판문점은 아닐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싱가포르인가요, 그럼? 글쎄요. 그 뭐 네. 어제 그 다리엔드 비행기 타고 가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 3명이지만 사실은 한국계 미국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재미교포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당일 일정으로 또 일본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리커창 이제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졌고 특별 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예. 이런 문구가 들어갔고 예, 예. 판문점 선언을 이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런 네네.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뭐 우리 외교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귀국을 했고 밤 11시 20분부터 2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네네. 영유 미국인 석방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고 문 대통령은 축하를 전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도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예.
지금 지난번 통화하고 나서 11일 만인데 네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몇 번 전화 통화한지 혹시 아세요? 몇 차례 했나요? 14차례. 아,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이군요. 아마 역대 최대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네. 보통 이 정상들끼리 통화를 할 때는 그 민감한 사안에 대한 내용이 일단 언론에 공개되기 뭐 전에야 뭐 그렇겠지만 그 후에 네. 뭐 자세한 내용이 좀 언급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오늘이 또 대통령의 취임 또 1주년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교전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요. 세월호 바로 세우기에 직립 작업 오늘 마무리되나요? 예, 어제 그 선체를 40도 정도 들어올리는 예행 연습에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잠시 뒤죠. 본격적인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35도, 40도, 50도, 55도, 90도 이렇게 6단계에 걸쳐서 예. 4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바로 세우고 나면 이제 그 미수습자 수습 활동 재개가 예.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작업자 안전 문제 때문에 기관실하고 좌현 남자 객실 쪽 수색을 못 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미수습자 5명 유해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예, 예. 예. 다 수습이 되기를 학생도 있고 봅니다. 교사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예. 예. 부자 지간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모쪼록 그 마지막 그 유해까지 다 그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세월호는 바로 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늘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기 만료일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뭔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네네.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뭐 오늘도 협상을 하겠다고는 합니다. 예. 특검법하고 추경안 동시 처리 시한. 이게 이제 마지막 쟁점이 지금 이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은 21일로 하자.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제 14일로 하자. 처음에는 이제 8일 얘기를 했다가 14일로 예. 바꾼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얘기했다가 3일 당긴 겁니다. 뭐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일주일의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최종 타결이 과연 오늘 이제 이뤄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지금 그 드루킹이 경찰 접견 조사를 지금 거부 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후로에서 예. 기사 9만여 건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벌여온 정황. 예. 그리고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에게 2,700만 원 정도 이 회원들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전달을 했다. 이런 또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가장 많은 돈이 뭐 거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예, 그, 네. 그 달에 예.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이 예. 입금이 됐다는 거죠. 후원금 입금이.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또 이 또 파급 이게 좀 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네. 뭐 저희 뭐 뉴스 공장과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온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댓글 공작 사건. 예. 이른바 드루킹 사건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 측이 뉴스 가지고 장사를 한다. 예. 댓글도 뭐 사실은 이렇게 막 서로 작업해도 눈 감아 준다. 일부러. 예.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다.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일었는데요. 네이버 측이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 사실 이 뉴스 편집 관련해서도 뭐 편향적이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7월부터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이제 뉴스를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이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대신 이제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노출시키는 네네. 뉴스판 가칭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신설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허용할지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댓글 정렬 기준 이런 것도 언론사가 직접 이제 결정하도록 네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제 전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대안으로 아웃링크 도입이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사 클릭을 하면 곧바로 그 언론사로 네.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예. 이제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콘텐츠 제휴 매체 한 7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 네이버 측에서 의견 수렴을 했더니
단 한 곳만 그렇게 해달라. 예. 나머지는 다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게 인링크 상태로 이제 두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제 또 언론들이 추적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인링크로 남아 있으면 네이버 측으로부터 전재료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네네. 예. 뭐 돈의 문제고 또 영향력의 문제고. 예. 그런데 이제 아웃링크로 나가면 서버도 확대해야 되고 인력도 예. 또 충원해야 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좀 계산이 좀 작용을 하네요.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 모시고요. 묵직한 평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인 고문이시죠. 6선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요. 열린우리당 의장 그리고 18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문희상 상인 고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딱 1년이 됐는데요. 핵심 키워드로 딱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자세한 좀 말씀을 한번 문재인 정부의 1년은 기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 1년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간략한 소회를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예,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세계사의 대전환기의 복판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초반기 1년에는 이만큼 성과를 낸 정부가 없었거든요. 예.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 A2 플러스 주고 싶어요. 국정 수행 지지도가 80%가 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그 유례가 없거든요. 예, 예. 그만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지금 80% 지지율 말씀하셔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 갤럽이요. 지난 2일과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응답률은 18%. 예,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문 의원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여론조사를 하려면 꼭 그렇게 해설이 붙어야 되나요? 예, 이거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저 벌금 내야 됩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네. 대통령에 대해서 감성적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예. 그동안 어느 분보다 청와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리더십 차이는 어떤 것인지요? 예, 그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 유형을 난 머리 가슴 배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주로 했는데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머리 네네. 지장이시고요. 예. 또 뭐 다른 부분도 물론 뛰어나시지만 네네. 특히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은 이제 폐, 예. 배짱형이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가슴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예. 그것은 이제 공감, 소통 뭐 예. 이런 거에 능한 그런 데 더 장기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감성적 리더십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바로 그것. 아니, 거의 같은 거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감성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슴형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결정적으로 좀 다른 측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은 가슴이 뜨겁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이 좀 따뜻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공감과 소통에 중점을 두는 리더십은 분명한데 한 분은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예, 예. 한 분은 따뜻하고 좀
다독인다 그럴까, 이렇게 끼워안는다 그럴까,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감성적 리더십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한 예. 분은 로맨티스트고, 한 분은 휴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약간의 뉘앙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외교 부분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최근 그, 한때 그 코리아 패싱론까지 나왔는데,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역전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건 저 난 코리안 패싱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빼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빼고 미국, 일본, 중국이 이렇게 갔을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이 말은.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절대 매일 거의 미국 당국하고 당국자끼리 서로 통화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우리를 빼고는 할 수 없을 만한 위치가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잘못 나왔던 말이고 예. 한반도 운전자로는 그건 말이 됩니다. 그거는 결국 한반도 문제 이니시아티브를 지우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한결같이 주장했던 말이에요. 네네.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나는 그래서 복독방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떤 얘기죠? 이게 운전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이 복독방이 성공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북한과 미국을 중재해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그 니고시에이터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 타임지 예, 그 제목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복독방 역할인데 결국은 예예. 그 복독방이 성공하려면 양쪽 구매자 판매자의 신뢰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거든요. 네네. 그 구매자 판매자라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쪽의 신뢰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예. 그 복독방 운영을 참 잘했다. 예. 따라서 그것이 정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그 공을 양쪽 의뢰인들, 가령 북한과 미국한테 공을 모두 돌려준다든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 예. 또 옆에서 훈수를 뒀던 중국, 일본한테까지 그 공을 돌려줘요. 예. 이것은 바로 그 유능한 복독방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평화라는 어떤 실익을 취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벨상은 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져가시고요. 상금은 네네.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예,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 초창기 그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대통령 특사로 일본 방문하셨잖아요. 그때하고는 네, 지금 분위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라졌죠. 예, 그때는 그냥 저 표현이 방송 용어는 적절해 아는데. 똥 쳐놓은 거 치우러 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해놔서 그 네네. 외교를 복원하는데 그저 오직 일념으로 다시 그저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내가 특사로 갔었고요. 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저 일본 대사하고도 식사 같이 했는데 다만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어떤 중심에 섰다. 예.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걸 아주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 주제를 잠깐 좀 바꾸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적폐청산이라는 그 네 글자인데요. 뭐 어제 그 이 시간에 출연했었던 야당의 그 나경원 의원은 너무 그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이 정부가 얽매여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 대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건 문재인 정부가 왜 출범했냐. 그 출범의 뿌리는 촛불혁명에 있고요. 예. 그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건 숙명 같은 거예요, 이 정부에. 예,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1년이, 지난 1년이 적폐청산 그 자체에 방점이 있었다 그러면 네네. 2년 차에는 적폐청산의 제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이 인적청산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예. 나경원 의원이 예, 봤듯이. 예, 예. 그것에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개혁동력 상실로 또 바로 이어지거든요. 예, 예. 그걸 제도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제도화라는 말씀 뭐 관련해서 이거 촛불혁명 강조하셨는데 촛불로 불을 밝히는 것이지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 제도화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가운데에는 개헌이 있고요. 예. 모든 혁명의 마무리는 제도화되는 마무리는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개헌. 그리고 개혁 입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개혁 입법인 공수처법이나 무슨 그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상법의 개혁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전부 국회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자꾸 제도가 없이 법률적 기반이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 그 개혁 과정에서 이제 결국엔 여론의 힘을 받아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해서 하는 그 인기보다는 보수층이 워낙 그 인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인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건 일부죠. 다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연인은 1,700만 국민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쓰레기 한 톨 버리지 않고 한 그 촛불 혁명으로 합법적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면서 세운 촛불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정통성이 확실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적 기대가 거기 따르고 있어요. 예. 그게 우선 첫 번째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의 국면에서 이제 그걸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거기 또 얹혀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 같은 게 있죠. 일단 따뜻한 성품이라든지. 또 무슨 진솔하고 탈 권위적 행보를 한다든지 이런 예. 독특한 리더십도 거기에 한몫 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지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높은 지지율 해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원맨쇼를 하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목은 저도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가슴이 찔립니다.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 지금 변명을 굳이 하자 그러면 야당과 협치를 소홀했다기보다 예.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바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가 변명이라면 변명이고요. 네네. 이제부터는 다르죠. 이제 2000년도 들어왔고 예.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혁명을 제도화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꼭 국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협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야당의 협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가 이제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집권 여당으로서요. 문재인 정부 2년 차 집권 여당은 이래야 한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글쎄, 그런 대목에서는 저는 옛날 야당 대표 때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네네. 청청여여 야야언언 이렇게 해서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네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이것은 저 논어에 나오는 정치의 요체를 지적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러드한 겁니다. 네네. 그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여당이 내가 야당 때입니다. 네네. 여당이 여당다워야 된다는 걸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국회는 상권 분립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고 민주주의에서 요체인 그 상권 분립 네네. 그중에 그 국회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예요. 예예. 그러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네네. 당당하게 통화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만약 그게 안 되면 시녀나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예. 그러면 청와대가 독선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네.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여당이. 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은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처럼 큰 형처럼 야당을 자득거리면서 모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뚜벅뚜벅 실천해 가야 돼요. 예예. 동생들 야당만 치고 가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당을 보듬고 다독이면서 가급적 아끼고
그리고 의젓하고 듬직하게 뚜벅뚜벅 할 일을 하는 예. 그런 여당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청 얘기하셨는데요.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 각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 전환기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경천 동지하고 천지 개벽할 엄청난 사건,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 이런 제도적 완성이 당면한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예. 이 일은 단순히 국회의장의 과제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 정치인, 정치지도자 뭐 모두 한결같은 그런 시대적 명제와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예. 이 천재기 이루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예,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정부 1년입니다.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한반도가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외곽 자문조직인 힘년의 힘위원회 공동위원장 맡으셨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역임한 분이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뭐 이 시간 출연 뜸하셨는데 앞으로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예, 뭐 지금 좀 전에 1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누군들 예상을 했겠습니까? 당시 상황 좀 견져 보셔가지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지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금속지감이 있죠. 근데 작년에 뭐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뭐 10월 위기설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예. 미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싸움 때문에도 그렇고, 일본도 거기서 트럼프의 그런 자극적인 행동을, 대북 자극적인 행동을 부채지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불안했었는데, 결국 금년 북한의 신년사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바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둘러싼 회담이 시작이 됐고, 이러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뭐, 미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까지 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 지금 뭐, 장소, 시간을 발표 안 나면서 날짜를. 예, 그렇습니다. 예. 금속지감을 느낍니다. 네네. 네. 아, 지금 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 중, 일러 주변 4강에 특사 파견하셨잖아요. 본격적인 예. 정상 외교 복원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예. 당시의 시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반도 운전자론의 어떤 단초를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쭉 돌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대북 특사도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예, 예. 먼저 지나간 일이고, 예. 어쨌든 그게 없었다고는 하지만, 금년 들어서 대북 특사가 다녀왔고, 네, 네. 그리고 그 특사가 바로 이어서 3월 달이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흔쾌하게 예, 예. 수락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5월이죠 벌써. 네네. 예, 한 달 이내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 어떠한 것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보시나요?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우선 첫 번째일 거고.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뭐, 그걸, 물론 단계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그전처럼 살라미 전술을 쓴다고 미국은, 북한은 살라미 전술을 쓰는 나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화끈하게 할 용의가 있다는 그 메시지를 보냈을 거고. 두 번째는 예. 비핵화의 대가로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철수를 예. 요구하지 않는. 네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주둔을 해도, 뭐 좋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북미 수교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못할 거 없다. 아니, 그렇게 해서 이 북핵 문제 해결하고 말겠다 하는 결심을 하도록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북핵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어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CVID, PVID 해가지고 완전하다는 것과 영구적이라는 것과의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똑같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문정인 교수도 그 JTBC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걸 내서 봤는데, 네네. 뭐 그게 큰 차이는 없고,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면서 PVID 용어는 또 내려놨다면서요? 네네. 예, 네, 근데 뭐 그게 겁니다. 근데 그 PVID 얘기할 때는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말고 핵기술까지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예. 있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좀 보다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남은 그 과제 관련해서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도 이제 판문점 선언 지지 얻어냈고요. 한반도 예. 평화시대를 한 발짝 다가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타결, 합의까지 갈 수 있도록. 예, 예. 사전, 그, 대미 공조, 대북 공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한미정상회담, 22일 날 하게 돼 있죠. 네네. 이 시간이니까, 앞으로 한 며칠 남았나, 한 보름 남았습니다. 네네. 보름은 아니구나. 한, 12일 남았는데, 예. 그 사이에, 대미 공조, 대북 공조를 좀 열심히 해서. 네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상당한 부분에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부분에 그 타협을 끝낸 걸로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서로 그 시각이 다르고 또 국가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구축한 그 대북 신뢰. 네, 북한이 네.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북한이 예. 우리를 신뢰하는 그 점을 이용해서 미국과 협상할 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할 때,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사전에는, 협의를 잘 하고 네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미국을 설득을 해서 터무니없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꾸준히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북한이 미국 사람들이 가면 보면은 북한은 좀 함부로 다뤄도 된다. 밀어붙이면 손들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뭐랄까 편견 네네.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도 있잖아요. 지난번 그 빅터 차 석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안 열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네. 생각이 정말 속내가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그 북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른바 주류 예. 내지는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 관련된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한식 조지아 대학에 있는 박한식 교수가 쓰신 그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그 책에도 예. 그 지적이 됐지만 네네. 그 자기들이 만드는 북한의 이미지 소위 그 악마화시키는 북한의 이미지를 상대로 해서 뭐 정책을 세우고 또는 북한의 그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정책이 그간에 백발백중이나 진짜 그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맞은 적이 별로 없는데, 바로 지금 이른바 주류 내지는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모습을 있는 대로 보지를 않고, 네네. 자기들이 그동안에 6.25 전쟁 이후 내지는 2차 대전 이후에 그려온 악마화된 북한을 머릿속에 넣고 그들의 의도가 이렇는지 저렇는지, 북한의 의도가 이렇는지 저렇는지 하는 식으로 전제를 하고 분석을 하고 대책이라고 내놓으니까 그게 안 맞아요. 성과를 못 내요. 예. 이거는 좀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자 해야 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도록 우리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 뭐 우리 정부 역할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뭐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네,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의 그 참모진들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뭐 존 볼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강경론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참모들의 얘기를 듣다가 오바마가 실패했다. 오바마는 예. 참모들의 말만 듣다가 망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네네. 참모들의 얘기는 참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특사들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참모들은 내게 이거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된다, 내지는 좀 더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정도 얘기라면 내가 바로 회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직접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결단력, 그리고 참모들의 얘기를 참고는 하되 거기에 전적으로 100% 따르지 않는 그 트럼프의 특이한 면을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답답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예, 볼튼 같은 사람이 난데없이 핵무기 외에 또 생물무기, 화학무기까지 이번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인권 문제까지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 실망스러운 점이 있는데 네네. 뭐 트럼프는 뭐 초심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예. 또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장관님 그 2%에서요. 정동영, 이재정 전 장관님들께서 북미 정상회담 평양이 유력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예. 장관님께서 자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데 이 어디서 개최될 거로 보시는지요? 저는 뭐 돌고 돌아서 판문점으로 올 거라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틀렸네요. 오늘 아침 상황 보니까 거기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평양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 평양 불러드리는 게 좋지요. 네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자기네가 악마화 시켜놓은 북한의 수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취해왔던 대북 정책의 전부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평양으로는 저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고 봤었어요. 예, 예. 지금 비무장지대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제3국으로 나간다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했었습니다. 예. 뭐 자세한 그 장소는 곧 확인될 테니까요. 나중에 그렇죠. 좀 정해지던 대로 네, 네. 장관님 연결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네. 만약 결정이 된다면 예. 그건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북한을 악마화 시켜놓고 출발하는 그런 끝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번에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까지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잠시 후 8시 10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